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뮤지컬 엘리자벳 내 무려 두 시즌 동안 이끌며 소엘리라 불리던 김소연이 빠지고 옥주연과 이지혜가 더블 캐스팅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자 불거진 인맥 캐스팅 논란은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올린 의미심장한 사진과 메시지로 불이 붙었습니다. 김호영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옥장판 사진을 올리며 아사리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남기자 엘리자벳 라인업이 공개된 후 올라온 글인데다 공연장 스티커를 붙인 탓에 다수는 자연스럽게 옥장판과 옥주연을 연관지을 수밖에 없었죠. 김호영은 게시글을 지웠지만 팬들은 일부 뮤지컬 배우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며 게시글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또한 엘리자벳 10주년 캐스팅을 고대하던 김소연이 출연 당시 찍은 영상을 올리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팬들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이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연이 뮤지컬 배우 김호영을 의식한 듯이 주둥이와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자 운운하며 대응을 시사했고 옥주연 쪽은 옥주연이 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김호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 두 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다고 밝히자 이에 김호영 쪽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배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있어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뮤지컬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후였던 엘리자베트 폰 비틀스바흐 생애를 다룬 뮤지컬로 올해 10주년을 맞은 엘리자베트의 주요 배역에 이전에 두 차례 엘리자베트를 맡았던 김소연이 빠지면서 캐스팅 과정에 옥주연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엘리자벳 공연 기획을 맡은 EMK 뮤지컬 컴퍼니는 강도 높은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선발했으며 원작사의 최종 승인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로 캐스팅했다고 반박했지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죠. 이에 뮤지컬 1세대 남경주 최정원 박할린이 이 좌시할 수 없는 사태에 입장문을 내는데 첫째,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며 캐스팅 등 제작사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스태프는 모든 배우를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셋째, 제작사는 함께 일하는 스태프와 배우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딱히 성명문까지 내야 할 정도인가 싶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곧 현재 뮤지컬계에서 찾아볼 수 없어 필요한 것들이란 소리가 되는데요. 애써 손으로 하늘을 가린 사진이지만 시야가 확 트인 하늘 사진과 함께 1세대 뮤지컬 배우를 중심으로 이 당연한 조건에 대해 뮤지컬계 자정을 호소하는 성명문을 올리는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성명문을 올린 남경주, 최정원, 박할린 외에도 김소연, 정선아, 신영숙, 최유하, 미날란, 차지연, 신희정, 박해나, 조건 등의 정성화까지 수많은 뮤지컬계 관계자들이 해당 성명문에 동의를 표하고 나선 것이죠. 정성화는 뮤지컬계에 살아있는 신화 끝판왕 같은 존재로 동글동글한 성격 탓에 어지간해서는 나서지 않은 인물인데요. 개그맨에서부터 시작해서 뮤배 탑티어까지 간 인물로 텃세 핑계도 안 통하는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1세대부터 배우부터 이제 막 뮤지컬 시작한 조연급까지 세대와 인기를 막론하고 뮤지컬 업계 종사자들이 성명문에 동참하는 중으로 놀랍게도 현재까지 옥주연을 지지하는 의사를 나타낸 업계 관련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연이 이사로 있는 연예기획사에 동료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등록된 것에 추측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옥주연이 지난 3월 23일 설립한 연예기획사 타이틀롤에 같은 소속사 배우로 알려진 이지혜가 감사로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사는 법인의 독립기관으로 법인의 업무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찰하는 역할로 법인에서도 독립된 중요한 구성원인 감사는 전문적인 회계 경제 지식, 상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직책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케이스로 비춰질 수 있다는 법인 감사를 맡고 있는 종사자의 언급에도 업계 관계자는 옥주연이 이지혜가 특수관계인 것은 맞다면서도 캐스팅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제작비가 투입되는 엘리자벳과 같은 뮤지컬의 경우 해외 원작자에게도 배우에 대한 컨펌 등을 받는 등 옥주연 개인이 캐스팅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추측이며 이지혜 본인 또한 뮤지컬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배우이고 오디션을 보고 정당하게 캐스팅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는 정황이 무려 7년 전 옥주연 본인에게서 흘러나왔는데요. 무려 공중파 방송에서였습니다. 옥주연은 2015년 6월 엘리자벳 사면을 홍보하러 배우 이지훈, 신성록, 김수용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었습니다. 엘리자벳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는 방송 중반쯤 나왔는데 이지훈이 엘리자벳 사면에서 로켄이 역과 죽음 역을 제안받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성록을 캐스팅하는 게 힘들어 죽음 역이 내게 왔다고 밝히며 두 가지 역을 동시에 제안받고 고민한 정황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로켄이 역은 재연에서도 맡은 적이 있으니까 고민할 시간을 일주일만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 신성록과 얘기가 끝났더라. 나는 그대로 로켄이 역을 맡기로 했다고 털어놓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옥주현은 엘리자벳 캐스팅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난데없이 끼어들어 말을 보탭니다. 저한테 이걸 다 물어본 적이 있다며 끼어든 옥주현은 지훈 오빠는 성록이가 맡은 역할도 참 잘 어울린다고 밝히며 로켄이 역과 죽음 역에 대한 캐스팅으로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이지훈에게 동시에 두 배역 제의가 들어온 것에 자신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출연진은 모든 걸 조율하는 실세라며 감탄했는데요. 신성록은 우리는 모르는 것을 다 조율하고 있던 것이라며 옥주현을 추켜세웠고 MC 윤종신도 사장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당시 우쭐해서 웃고 있던 옥주현은 이날 발언으로 옥장판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무려 7년 이상 엘리자벳 캐스팅에 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소리가 됩니다. 옥주현은 2006년부터 대한가수협회의 이사로 있기도 한 가수지만 2010년 10월 31일 트위터에 유관순 분장 할로윈 놀이 및 마이클 잭슨 제사상을 차리고 찍은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 지금 반대편에 선 박할린도 동석했었습니다. 유관순 분장을 한 게 옥주현 본인은 아니었으나 트위터에 업로드를 한 것은 옥주현이었습니다. 오늘의 귀신들 한 장 걸치시고 블랙베리 쓰는 유관순 조상님과 넝마주의 미이람 맞아 죽은 유병장 귀신 이러고 홍대나 압구정 나가서 난동 피워도 난 줄 절대 모르겠지? 괜찮다. 얘아 베이비 얘. 너도 준비해. 마이클 잭슨을 위한 제사상도 차린 참 갖출 거 다 갖춘 할로윈 발이었음. 모두들 굿나잇. 이와 같은 트윗은 당시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뮤지컬로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옥주현이 나가수 출연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자 주목도가 올라가서 2011년 5월 하순 해당 트윗이 알려지며 많은 비난을 받고 소속사가 정식 사과를 하고 옥주현도 결국 라디오 방송 중에 사과를 했는데 평소 이래라 저래라 남의 잘잘못을 따지는 판단과 말이 많고 남의 비매너나 잘못 등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이 많았는데 유관순 열사를 건드려 문매를 맞은 상황에서 사과하지 않으려고 눈치 작전이 대단하다는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운전 중에 상반신을 내밀고 사진을 찍어 올려 논란이 되자 아이고야 누구 탓을 하겠소 내 엿보인 것을하더니 되려 배고프지만 집에 가서 냉장고는 열지 말아야지 욕을 배불리 먹은 걸로 대신해야 함이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벌금과 벌점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지만 본인과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안티들의 선 넘은 지적으로 넘겨버렸죠. 2014년 7월 헤렌이라는 잡지에서 엘리자벳 연출가 로버트 요한슨과 인터뷰를 하던 옥주현은 엘리자벳의 죽음 역을 맡은 김준수의 팬들이 김준수와 옥주현이 함께 공연하는 것을 반대하였기에 두 사람이 함께 리허설을 못했는데 공연까지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스태프 입장에서 불안했고 긴장한 상황에서 자신이 엄청난 실력으로 이를 무마하고 마지막 커튼콜을 할 때 관객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특히 김준수의 팬들에게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과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발언은 김준수 팬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렀습니다. 리허설을 어디서 언제 하는 줄 알고 반대를 하며 옥주현과 같이 공연하는 것을 반대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 팬들의 주장이죠. 단순히 김준수를 응원했을 뿐 여배우 하나하나에게 질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잡지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번역 오류라며 별다른 해명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캐스팅 문제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여간 이상한 것이 아닌데 탑티어 선배들이 성명서에 속속 동의하며 불이 붙고 있음에도 옥주현은 오히려 항거하고 있는데요. 현 엘리자벳 캐스팅 관련 논란의 핵심은 특정인의 입김으로 제작사가 본 뒤 내정된 배우를 내치고 해당 특정인과 가까운 배우로 갑작스럽게 교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제 길병민과 옥주현의 친분이 두터운 것은 사실이지만 옥주현의 주장대로 수백억을 투자하는 뮤지컬 무대에서 누구와 친해서 배역을 주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의견이 둘로 갈라지기 마련인 캐스팅 논란에
일방적일 정도의 현 상황이 경악스러운 것대다. 이상하게 옥주영과 친하게 어울렸던 뮤지컬 업계 인물들은 모두 반대편이지. 그녀의 편에서 자중을 촉구하는 인물이 없다는 점도 참 새삼스럽습니다. 현재 논란을 피할 방법은 대책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한 어조로 선배 김우영을 고소했던 그 기세로 조속한 입장 발표와 사사실실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